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마켓리드의 이진우입니다. 저희는 월요일을 8월 15일 광복절에 대체 휴일로 또 쉬면서 미국장을 하루 더 지켜봤어야 합니다. 물론 나스닥은 잘 달리고 있고 다우가 상대적으로 부진하고 합니다만 조금은 시장이 그동안에 거침없이 달려왔던 그 상승세와는 조금은 성격이 다른 그런 양상이죠. 지금의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늘은 상명대 객원연구위원으로 계신 황소연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부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 시장에 더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은 국내 공매도 금지 논란 어떻게 귀결될지 9월, 10월 변동성 확대되던 시기였죠. 과거 경험적으로 이번에는 변동성 키울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지금 왜 상명대 객원연구위원이시죠? 네네. 지금 그렇습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은? 네네. 지금 안식년 이제 시작돼갖고요. 안식년? 네, 안식년 시작돼서 이제 1년간은 상명대로 이제 좀 소속을 옮겨서 네. 상명대 객원연구위원으로 있다가 다시 이제 내년 9월이 되면. 네. 다시 이제 연구원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러시구나. 네네. 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뭐 공매도 관련한 토론회에 또 박사님도 뭐 가서 또 의견 개진하신 걸로 보이고 네네. 여전히 뭐 휴가철에 또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네. 뭐 휴가를 보낼 틈이 없습니다. 자, 뭐 밤사이에는 또 테슬라가 혼자 훨훨 날면서 또 그 와중에 나스닥을 한 1%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전통주 중심의 다우는 좀 뭐 하락마감하면서 언더퍼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제 미국, 중국 할 것 없이 약간 이제 지난주까지 좀 기술주에 약간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최근 시장 한번 네, 평가하신다면 단기간에 제대로 된 조정 없이 계속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져 왔다는 점 자체가 시장이 점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재확산. 예, 재확산. 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려감이 커지게 되면 지난 3월 달에 나타났던 그런 급락세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기는 네, 하지만 네.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에 분명히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재확산이 되면 다시 또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배제하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의 실적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주가가 계속해서 지금 안 그래도 주가와 실물 경기 간의 괴리감이 크다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건 글로벌 증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주가와 실물 경기 간의 괴리가 커지고 있는데 실물 경기가 회복되는 모습이 더 느려질 가능성들이 존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시장이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재확산에 대한 우려, 이로 인한 실물 경기 회복세의 둔화, 그리고 그동안 너무 조정 없이 유동성 장세로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해 왔다. 그리고 그러한 주가 상승은 특히나 기술주, 바이오주 이런 쪽으로 집중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랬죠. 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당분간은 이제 기술적 조정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여기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여기 이제 완전히 기름을 부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을까. 특히나 기술주 중심이 나스닥. 나스닥은 어제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만 나스닥 지수의 경우 지난 3월 23일 이후로 무려 6,800 그러니까 3월 23일 6,800포인트였다가 지금은 보면 11,000포인트가 넘었단 말이에요. 11,129네요. 네, 예. 그래서 6개월 기간에 무려 이제 거의 60% 이상 상승을 해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상당히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워낙 지금 유동성 공급이 네네. 큰 폭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충분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조정 장세가 찾아올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실물 경기 회복세가 상당히 더뎌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들을 감안을 할 때 조정기에 접어들 가능성을 조금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보면 참 우리 개인들 예전에 개인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네네. 오늘 뭐 외국인들이 좀 사는 모습을 보였는데 개인들은 또 이 와중에 이제 또 차익실현을 하는 모습인데.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네.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네. 동학개미 운동이 한창 활발했을 때 예. 우리나라 주가 주도권을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금년에. 네네. 이건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 대신 상당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의미 있는 변화죠. 이전까지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의 주가 주도권을 사실상 점유하지 못했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여기 훨씬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거든요. 뭐 가끔 그래서, 네. 예. 외국인 예. 투자자들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외국인 예. 투자자들이 팔면 주가가 내리고 네. 반대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주가는 내리고 반대로 팔면 주가는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는데 사실 동학개미운동이 이것을 완전히 바꿔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사면 주가가 오르고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나 이제 7월 이후로부터는 이 주도권이 확연하게 개인 투자자로부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 내지는 기관 투자자로 다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듭니다. 오늘도 보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규모 이제 순매도세를 보이고 예,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주가는 굉장히 강보합세란 말이에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강보합세란 네, 말이죠. 네. 코스피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팔고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날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 라는 게 최근의 현상인 것 같고요. 이 예. 얘기는 다시 주가의 움직임, 주가의 주도권을 다시 또 외국인들이 다시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해석까지 지금 연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네, 조금 지켜봐야 예.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박사님 아까 뭐 첫 번째 질문에 답변 중에도 어느 정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자 지금 이제 증시 주가가 너무 펀더멘털하고 괴리가 돼 있다라는 시각 반면에 또 한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최악은 지났고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통화정책 재정정책 할 것 없이 역대급으로 이렇게까지 부양하려고 하면은 돈은 철철 넘치고 그리고 앞으로 펀더멘털도 더 좋아질 것만 남았지 더 나빠지기야 하겠어? 그걸 선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야. 어느 쪽 시각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확대되고 있다는 쪽이 조금 더 가깝습니다. 확대되고 있다. 주가라는 것이 보통 이제 경제 상황을 선반영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6개월 정도의 경기 선반영 효과들이 있다. 내지는 그런 이제 기능들을 가진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8월 달이잖아요. 예. 그럼 6개월 후면 내년 2월 달 정도의 경제 상황 내지는 내년 네. 상반기의 경제 상황을 미리 선반영하고 있다. 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보다는 당연히 좋아져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 주가를 보면 뭐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미 전고점, 지금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기 직전에 전고점이 2250 근처였거든요. 그랬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지금 2400을 훌쩍 넘어가 버렸단 맞아요?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마 올해 내로 신고점을 경신할 수도 있다라는 예.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예전에 이제 고점이 2650 근처였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그 2650을 경신할 수도 있다. 물론 3000까지는 저는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네, 올해 내로 3000까지는 조금 이제 어렵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네. 2650 이게 신전 역사적 고점인데 그러니까. 이 역사적 고점을 넘어서 신고점까지 갈 수도 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것이 네. 지금 펀더멘탈만 보면 여전히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고점 경신에 대한 기대감마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향후 개선된 펀더멘털을 반영한다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좀 이렇게 괴리감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코로나19에 대한 재확산세가 오더라도 이전처럼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경험들을 이미 축적을 했습니다. 예, 다시 예. 또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되는 모습 불가피할 걸로 예.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년 2월 달에 과연 그러면 내년 2월 달 내지는 좀 길게 봐서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얼마만큼 회복이 될 수 있을 거냐. 회복은 될 겁니다만 그 속도는 굉장히 느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면 현재 이런 주가가 과연 선반영된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그 괴리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느낌 내지는 그러한 이제 그 평가는 지우기가 어렵죠. 아마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어떤 반응이 또 예상됩니다. 지금은 펀더멘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돈이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현재 유동성 장세가 쉽게 꺾일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돈이 갈 데가 없어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지금은 글로벌 우리나라 한국은행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유동성을 풀어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유동성을 풀면 네. 사실은 이제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이전에 나타났던 예를 들면 부채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예. 상당 부분 덮일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특히 부채와 관련된 부분은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많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거든요. 건 아니고 그냥 네, 축소되는 거죠. 네, 예. 좀 더 이제 쉽게 넘어갈 수 있게 되는 예.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사실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이렇게 유동성을 계속 공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방향성 자체는 굉장히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게 풀어놓은 돈 갈 때는 두 군데밖에 없거든요. 증시로든지 부동산 시장으로 가든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부동산 가는 길이 꽉 막혔으니까. 부동산 가는 길이 넘어가는 게 상당 부분 지금 차단되고 예, 있잖아요. 예, 예. 지금 빚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 대단히 어려워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은 지금 완전히 막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길목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상태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못 흘러가는 거죠. 예. 그러면 갈 수 있는 데는 사실 증시밖에 없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국내 증시 그리고 해외 증시 굉장히 다양하게 지금 투자를 하고 계시는 네.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들을 살펴보면 연말까지는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네. 그 유동성 장세인데 지금까지 유동성 장세 에브리바디 인정, 에브리바디 인식. 그런데 앞으로 더 들어올 유동성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일단 추가적으로 유동성 유입의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유동성이 유입이 가능할 거냐를 좀 수치적으로 따져볼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겠죠. 예, 예. 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유동성 공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계속 내년 연말까지는 현재의 통화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유동성의 가장 큰 원천은 중앙은행이거든요. 중앙은행에서 얼마나 통화 공급을 계속해서 이어가느냐가 사실은 물론 이제 은행의 신용창출 기능도 있습니다. 예. 중앙은행이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은행이 다시 여기서 신용창출을 해서 한번 이렇게 더 유동성을 증폭시키는 역할들을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감안을 해보면 6월까지 가계 부문 이제 주로 이제 가계 쪽 예. 기업 사이드 말고 이제 일단 가계 쪽을 먼저 살펴볼 예, 필요성이 예. 있겠죠. 가계 부분에 광의 통화 M2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사상 최고치 1,565조 원을 기록합니다. 6월 말 기준으로 가계 부분의 유동성이 1,565조 원이거든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네, 네. 1년 만에 무려 115조 원이 증가를 예. 하고요. 8%의 증가율을 기록합니다. 이 숫자가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8%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유동성이 증가해 왔는데 예. 이러한 유동성 증가 추세는 연말까지 최소한 이제 앞으로 6개월 정도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전체적인 유동성 가계 부분의 유동성 공급량은 향후에도 최소 6에서 현재의 수준인 8% 정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결국 45조 원에서 이게 이제 60조 원 정도의 가계 부분 유동성 증가를 의미합니다. 지금 8% 지난 1년 동안 전체 가계 부분의 유동성이 8%가 증가를 해왔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게 115조 원 정도 됩니다. 아하. 그러면 향후 6개월 정도에
6에서 8% 수준의 유동성 증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를 금액으로 나타낸다면 가계 부분에 향후 6개월 동안 45조 원에서 60조 원 수준의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 45조 원에서 60조 원이 그럼 다 증시로 갈 거냐? 그렇지는 못하겠죠. 다른 부분 뭐 예금이나 다른 금융상품으로 빠져나가는 부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결국 증시로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될 거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25% 정도는 증시로 유입이 가능한 자금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랬거든요. 예, 이전에 예, 그랬기 때문에. 예. 그래서 25% 내외가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은 45조 원에서 60조 원의 25% 정도를 추정을 해보게 된다면 이 정도가 충분히 증시로 추가적으로 유입이 가능한 가계 부분으로부터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작은 금액은 아니죠. 네, 15조 원 정도, 15조 원 내외가 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얼핏 제 생각에는 25% 더 되겠는데 과거에 25% 정도 총 유동성 증가에 네. 한 25% 정도가 증시로 들었다면 요즘 네. 같으면은 조금 더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약간 이건 보수적으로 잡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수적으로 봤을 때 향후 6개월 동안 15조 원 정도의 자금 유입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거는 가계 부문으로부터의 자금 유입만 네, 계산한 예, 겁니다. 예.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 아하.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내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확대할 가능성을 더 높게 예상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상황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는 확대될 가능성을 더 높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자금 유입, 가계 부문으로부터만 아마 15조 원 정도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거고요, 6개월 동안. 그리고 나머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순매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전체적인 상황을 봤을 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높다고 봐야죠. 뭐 지금 이제 지금까지 논의가 펀더멘털하고는 좀 괴리가 있고. 네. 실물 경기는 펀더멘탈과의 괴리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그렇지만 이러한 유동성 장세가 쉽게 꺾일 수 있는 유동성 꺾일 정도는 아니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뭐 조정이란 것이 그렇게 깊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네. 금년에 우리 놀라운 회복세 이 특히 국내 증시에 여느 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우리야. 코스피와 코스닥, 특히 코스닥의 분전이 막 돋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공매도 금지가 커요. 네네. 앞만 봐도. 공매도 금지가 분명히 영향을 미쳤죠. 미쳤죠. 자, 국내 증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그리고 해외 증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 어디서 상승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느냐? 이건 굉장히 뚜렷합니다.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상승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예.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해외 증시는 대부분 선진 증시들은 5월 달에 이미 다 공매도 금지 조치를 다 해제를 했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매도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영국이나 혹은 이제 이탈리아 뭐 이런 쪽 예. 유럽 OECD, 유럽 예. 회원국들에서는 공매도 금지를 일시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미 5월 18일 날 다 해제 조치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공매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는 아예 금지를 안 했거나 혹은 5월 예. 18일 날 다 해제를 했거나 예. 그럼 어디서 주가 상승은 공통적으로 관찰이 되죠. 그래서 공매도가 있든 와중에. 없든 주가 상승은 관찰이 됩니다. 근데 주가 상승이 어디서 더 강했느냐?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 3월 19일 날부터 이제 8월 14일 지난주죠. 예, 지난주 금요일까지 예. 주가 상승률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65% 저점 대비로 65%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는 얼마를 했느냐? 39%를 했죠. 그러니까. 예. 그다음에 니케이 마찬가지로 39%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항생지수, 물론 항생지수는 조금 케이스가 다르지만 항생지수는 불과 17%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내지는 코스닥 지수는 코스피 지수보다 더 많이 상승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폭, 상승 수익률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공매도가 여기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죠. 다른 데도 다 상승했지만 우리가 훨씬 더 상승폭이 컸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매도 금지를 유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가 주가 상승을 부추겼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평가해 볼 수가 있죠. 일단 이건 명암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공매도 금지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으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것 아니냐라고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를 계속해서 연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중요한 이제 논거로 대부분 분위기는 야 뭔 네. 연장이냐 아예 없애라. 네. 그렇지만 공매도. 이제 이게 길게 봤을 때 계속해서 이 지금 이제 과열 상태로 가고 있는 거는 이거 이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과열 상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좋은 거냐? 과열이라는 것은 언젠간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아무리 유동성이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꺼질 수도 있다라는 게 과열인 거거든요. 그러면 꺼질 때 높이 올라갈수록 꺼질 때의 충격은 훨씬 더 커지는 거거든요. 네. 경제 주체들이 받는 고통들 이런 것들을 사전적으로 조금 예상을 해보면 과열이 현재의 상태에서는 굉장히 투자자들이 반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열이 한꺼번에 꺼져나갔을 때 해소되었을 때 거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고통도 사실은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접근할 거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밖에 그렇죠. 없겠죠. 황 교수님, 지난주였나요? 그 네. 거래소에서 그 공매도 관련한 토론회? 네네. 지난주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어떻게 참석자분들이 예. 많으셨어요? 청중들도 있었나요? 일단 이제 지금 코로나가 계속 코로나 때문에 때문에 그 청중들은 딱 50명으로 제한을 50명 해서 선착순으로 50명 50명을 해서 제한해서 받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공매도에서 이제 긍정적인 기능을 강조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반대로 공매도가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 양쪽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토론은 됐는데 네. 그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공매도 금지가 연장될 분위기예요? 아니면 9월, 10월 가서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는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요? 네네. 어디 일단, 당국 분위기가 그렇단 말입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이게 일단 이제 지금 보면 네. 이 공매도에 대해서 지금 이미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예, 뭐 네. 이재명 지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이제 국회 쪽에서도 이제 여기에 관련된 이제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러한 이제 움직임들을 아마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예상을 하고요. 공매도 금지가 향후에도 연장될 가능성들이 더 높다고 예상됩니다.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전면 해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부분적으로만 문제가 되어왔던 무차입 공매도. 예?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처벌은 분명히 강화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간헐적으로 지금 무차입 공매도 사례들이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그래서 처벌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해서 수백억 원에 필요하다면 수백억 원 내지는 수천억 원의 그런 과징금을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강력하게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차입 공매도는 그러면은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를 일단 판다. 일단 매도를 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주식 결제가 증권 결제가 T+2일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도가 일어나고 이틀 그러니까 이 거래일 이후에 이제 결제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팔고 네.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예. 빌려오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무차입 공매도 방식이고요. 차입 공매도라는 거는 타는 시점에 이미 빌려야 되는 거,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러면,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서 빌려오는 사실 자체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빌리는 시점이 주식을 빌려와서 확보를 한 상태에서 파는 게 차입 공매도고요. 무차입 공매도는 일단 팔고 나서 이제 그 빌려오는 행위가 그 거래 행위 이후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빌리긴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안 빌려오면 이건 결제 불이익이 일어나는 거고요. 이거는 네. 쉽게 말하면 부도를 내는 거거든요. 네. 금융회사가 부도가 난 상황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무차입 공매도를 갖다가 개인은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도 금융회사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도 하면 안 되고요. 개인도 하면 안 되고 금융회사도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왜 그러면은 증권사가
미친 척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그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그 발생하는 원인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위법행위인 건 분명하거든요. 네. 이러한 것 빌리지 않고 팔았을 때 위법행위가 된다라는 사실, 특히 주로 이제 이런 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외국계 증권사에서 예. 이제 예. 지금 예. 종종 예. 가끔 간헐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따라서 외국계 증권사들은 그런 위험성을 인지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고객들의 요청 때문에 그러겠죠. 주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처해야죠. 그 지하철 부정승차 했을 때 정상 운임에 몇 배를 내더라? 20배를 냅니다. 그러면 이거 무차입 공매도를 갖다 법적으로 금지해놨는데 그걸 갖다가 했다, 딱 걸렸다. 그럼 먹은 거 20배를 토해내라 하면 어떨까요? 그런 식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처벌을 강화해라라는 얘기는 무차입 공매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수익,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수익과 관계없이 높은 수준의 과징금,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근데 무차입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왜 기본적으로 공매도 이슈가 나오면은 왜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기본적으로 불공평에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죠? 일단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주식을 먼저 빌려와야 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대형 증권사가 주식을 예. 빌려오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본금이 3조, 4조, 경우에 따라서는 8조나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빌려와도 주식을 빌려주는 쪽에서 이거는 이런 이제 대형 증권사들은 자본금도 굉장히 크고 네. 이러기 때문에 예. 나중에 되갚을 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 개인이 이 소장님 또는 저가 이제 특정 기관에 가서 공매도를 하고 싶으니까 주식을 빌려 주십시오 하면 이제 그쪽에서는 제 신용도에 대해서 걱정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예, 예. 당신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신용도가 예를 들자면 대형 증권사랑 저랑 비교를 하면 저는 신용도가 대형 증권사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안 좋은 사람인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믿고 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아니 뭐 빌려줘봐야 셀트리온 한 10주나 빌려드릴까? 그런 그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도의 이슈 때문에 주식을 빌려오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를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는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신용도의 이슈 때문에 마땅히 주식을 빌려올 만한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매도에 참여 못 하시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 기관과 외국인들은 자유롭게 공매도를 하고 있죠. 예. 개인 투자자들은 현실적으로 참여하는 길이 거의 막혀 있죠. 이러면 이제 불공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저기서는 하락장에 대해서 공매도를 쳐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하락장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기울어지는 농장이다. 기회의 불공평한 기회다. 불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제도는 사실은 폐지하기가 쉽지 않은 제도입니다. 외국에서도 보면 지금 공매도 제도를 특히 OECD 가입 회원국들, 네.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공매도를 폐지하고 있는 증시들은 없거든요. 예. 따라서 이건 무슨 얘기냐? 공매도는 어느 정도 그 기능성 자체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증시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공매도를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에게 대해서 접근성이 제한되고 있는 건 사실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죠. 그걸 갖다가 네. 거래소가 모르는 바도 아니고 정책당국이 모르는 바도 아닐 텐데 제가 사실은 그래서 지금 한 4, 5년 전부터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네. 이 접근성을 개선해 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해왔는데 사실은 이러한 목소리들이 시장에서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시면 제가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고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리고 뭐 명동에 네. 명동 사채 시장에 그 큰손 회장님 같으면은 개인은 개인이라도 거의 증권사급으로 계속 빌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렇지만 진짜 박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한테 증권사가 몇 주 주겠나? 몇 주 안 주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조금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제 일본 사례를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가 굉장히 활발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체 공매도 거래에
1% 미만이 개인 투자자들의 개인인데 일본에서는 25%예요. 예. 4분의 1 정도가 개인 투자자들에 의한 공매도 거래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러면 일본 개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보다 신용도가 훨씬 좋으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이게 가능한 거는 이 거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에게 주식을 쉽게 빌려줄 수 있도록 대주풀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이 존재를 하고요. 네. 제도적으로 이런 기관이 대주풀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주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네. 발전시켜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인식이 일본에서는 이런 공매도 논란이 없거든요. 예. 일본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필요하면 나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굉장히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뭐 그렇게 크게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 역사들을 살펴보면. 예. 따라서 그러한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이미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서 제도적 설계를 제대로만 해준다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그 SNS에 그 익명성이 기대 가지고 또 무리하게 또 쓰시는 분들 가운데는 너희 둘이 또 무슨 뭐 기관이나 정권사한테 뭐 밥이라도 얻어먹나 이런 소리 나오겠는데 그렇죠. 그런 거 한 푼도 없이 무수한 악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황 박사님도 아마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계시다면 상당한 악플에 시달리실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은, 신용을 써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오른다 싶어서 신용을 썼다가 확 빠져버리면은, 악소리도 못하고 그냥 강제 청산 당하듯이. 그렇죠. 공매도를 이거 한번 과한데 싶어서 아니면 해치 차원이 됐건, 공격 차원이 됐건, 한번 이 종목은 한번 패보자 했다가 팼다가, 아니, 대형 호재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매수 세력이 공매도 세력 한번 죽여보겠다고 아예 돈 놓고 돈 먹기 판에 받고 묶고 더블로 가 해서 공매도 죽이겠다고 나오고 하면 결국은 자기 책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공매도건 신용거래건 네. 사실 그래서, 매수건 매도건. 사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의 공매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매도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흔히 관찰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은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해서 항상 돈을 벌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에서 공매도했다가 이제 손실을 보는 케이스들이 흔히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가 항상 수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쉽게 말하면 전가의 보도 뭐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신용거래 이제 융자 쓰시는 분들 많잖아요. 사실 신용거래 융자 제도라는 게 공매도와 굉장히 유사한 제도입니다. 네. 하나는 이제 주가 상승에 대한 투자고요. 하나는 주가 하락에 대한 투자죠. 네. 주가가 상승할 것 같은데 제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돈을 빌려오죠.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가 실제로 주가가 오르게 되면 팔아서 수익을 창출하는 게 이게 신용거래잖아요. 그렇죠. 신용거래 융자 제도라는 겁니다. 이 공매도가 정확히 똑같은 제도거든요. 다만 주가의 하락에 대한 투자인 배팅. 거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하락할 것 같으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주식을 빌려오죠. 그래서 빌려온 주식을 팝니다. 실질적으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다시 되사서 갚으면 나는 그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실질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투자 손실 발생하죠. 똑같습니다. 공매도도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주식 빌려서 팔았는데 주가가 올라버려요. 그렇게 되면 손실 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신용거래 융자 제도와 공매도 제도는 방향성만 반대고요. 완벽히 대칭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신용거래 융자 굉장히 활발하게 잘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 불만 별로 없으시잖아요. 네, 왜 그러냐? 나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쓸 수 있거든요. 예. 공매도도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시간이 좀 과하게 됐습니다. 조금 어떻게 9월, 10월에 제 경험으로는 이게 약간 이제 더위 물러가고 나서부터 시장 변동성은 커지는데 네. 이번에 변동성 커질 만한 요인은 뭐를 꼽고 계십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코로나19가 재확산되는 부분 그리고 얼마나 광범위하게 빠르게 재확산될 거냐 네네. 이것이 시장 변동성을 가장 확대시킬 수 있는 요소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번 주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금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통제가 된다면 그러면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 이게 통제가 제대로 안 돼서 재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빨라진다거나 혹은 이게 글로벌 재확산세로 연결이 되어버린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경제 분쟁 진행 경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격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격화될 가능성들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그 고위급 회담, 중국과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이 중국의 일방적인 연기로 해서 무기한 지금 연기되어 사실 8월 15일 날 열리게 됐었거든요. 무기한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양국 간의 갈등 상황이 점점 격화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시 또 전면전의 양산으로 가게 된다면 시장 변동성은 불가피하다고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요. 황 박사님하고의 토론에서는 정리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유동성 장세임은 분명하고 펀더멘털과의 괴리 부분을 어느 정도 조정이 오더라도 뭐 그 부분도 이상할 것은 없다. 공매도에 대한 시각도 조금은. 그런데 사실 공매도하는 세력들 중에 기관이나 외국인들 중에 악의적인 공매도도 없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쪽에서는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맞습니다. 가야 돼요. 강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정말 한번 제도적인 어떤 대책을 세운다는 거 이거 의지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네네. 참 그래요. 이번 기회에 좀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박사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키움에선 미국 주식 살 때 $40 드려요. 미국 주식 투자는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